영호남의 국회의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동서화합 차원에서 행사를 기획했다는 이들 의원들, 다음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는다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영호남 의원들이 신안 하이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새누리당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 20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번 DJ 생가 방문은 지난해 발족한 동서화합 포럼에서 마련한 첫 행사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전 대통령의 영정에 헌화하고 생전의 사진을 둘러봤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갈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 의원들은 동서화합을 다짐했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갈등을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내는 데 작은 미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정으로 얼룩진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열자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양지역, 뿌리지역부터 화합을 하고 우리가 먼저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데 국민 대통합을 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이도 주민들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영호남 정치권이 갈등을 없애고 화합하기를 바랬습니다. 동서화합 차원에서 더구나 경북 이렇게 국회의원, 여야 국회의원 이렇게 와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념식수와 기념석 제막식을 마친 의원들은 지난해 목포 삼학도에 개관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도 방문했습니다. 동서화합 포럼 전남과 경북 지역 의원들은 오는 3월에는 경북에 있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